오디푸스적 지식.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한쪽 부모를 사랑하고 다른 쪽 부모를 증오하는 삼각관계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때때로 L, 사랑 연결 또는 H, 증오 연결로 불린다.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숨겨진 두려운 지식, 그 K연결의 발견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프로이드는 안다는 것은 리비도의 본능적이고 인식지향적인 구성요소, 즉 지식에 대한 기본적 욕망이며 원색 장면에 이루어지는 부모의 성관계에 대해 알고 싶은 소망의 형태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클라인은 이러한 프로이드 생각에다 알려는 욕망은 부분적으로 공격성에서 발생하는 불안에 의해 자극된다고 덧붙였다. 공격성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공포는 대상을 파괴시키는 환상들이 단지 환상일 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실을 조사하는 불안한 관심으로 인도한다. 비호는 내적 세계에 대한 암과 관련하여 보다 깊은 측면에 관한 내용을 덧붙인다.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와의 작업을 통해서 내적 세계에 대한 불안이 인식, 특히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대한 인식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유아에게 자신의 내적 상태가 엄마의 앎에 의해 담겨 자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음을 관찰했다. 그 결과 그는 배움의 앎을 마음에서 어떤 것들을 결합시키는 활동, 즉 전개념 또는 예상되는 내용을 실제로 있는 어떤 것과 결합하기, 하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과 결합하기, 둘을 다른 둘과 연합하기, 활동으로 묘사하게 되었다. 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아가 자신의 내적 상태가 엄마의 앎에 의해서 담겨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의 앎에 의해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지금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기의 상태가, 내적 상태가 엄마의 어떤 앎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to be contained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담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유아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사이카틱한 내담자를 만날 때는 이분들은 우리의 앎을 통해서 자기의 내적 상태가 우리에게 담겨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비유는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된 것들은 성적으로 연결된 부모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마음속에서 사물들이 결합되는 경험은 내면에 위치한 결합된 부모, 인물의 또 다른 형태이다. 우리는 마치 사고장애가 생각의 결합, 즉 정신적인 성교가 방해받는 것에 기초해 있듯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정상적으로 연결된 긴장과 공격성이 지적인 영역 안에 출현한다고 기대할 수 있다. 내적 성교에 대한 그런 우월한 태도는 또한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신적 성교에 대한 시기심과 병행한다. 오이디푸스 환상들은 다른 방어적 환상들에 의해 완화된 공포의 복합체이다. 사실 유아는 공포스러운 감정들에 억압될 때 방어적 환상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배고픈 유아가 뱃속에서 고통을 주는 대상에 대한 환상을 인식하고 그 나쁜 대상을 배설하고 방어적인 또 환상할 때 울고 또 다르게 표현되면 배변하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그 나쁜 대상이 밖에 있음을 인식하고 어머니가 젖을 줄 경우에 그 젖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고통을 일으키는 무서운 대상을 때로는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걸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아의 환상 아주 재밌는 얘기죠. 애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자기 뱃속에 고통을 주는 페인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느낀다는 환상이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대상을 어떻게 해야 아이는 살아나요? 나쁜 대상을 배설해야 된다는 얘기. 이때는 공격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설하는 방안이 환상이 있고 어쩌면 그래서 이 아이는 그 고통스러운데 울면서 똥을 누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 같은 배변도 똑같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나쁜 대상에 대한 환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변을 누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는 사랑스러운 엄마에게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줄 때도 똥을 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대변이지만 각각 의미가 다르니까 이게 심벌이라고 하는 게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아까처럼 나쁜 대상, 자기가 이거 배가 고파서 어머니가 젖을 줄 때도 어머니가 주는 젖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일으킨다고 느낀다면 어때요? 자기한테 자기가 먹었던 젖이 자기를 아프게 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그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거부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라서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한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걸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엄마로서의 펑션이 그의 모성적 머드라고 하는 위니카시 얘기하는 머터널 프리아쿠페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모성 몰두가 되는 분들은 아이의 판타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겠죠? 아이가 지금 나쁜 대상이 자기에게 공급된다고 생각해서 젖먹기를 거부한다면 이 아이에게 강제로 젖을 먹이는 것은 심리적으로 애를 고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 판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건 또, 우리가 어려운 정서를 가진 내담자를 만날 때도 똑같아요. 이분들이 어떤 판타지에 따라서 지금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침묵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이디푸스 환상들과 결합된 부모. 다음 사례의 하나의 핵심적 환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조직한 한 여자 환자의 경우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커플을 경험하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성교하는 그들을 밀쳐버리는 거나 망치거나 방해하도록 강요받는 것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즉 장애물이 끼어드는 환상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에 대처했다. 이것은 선교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며 환자로 하여금 침범적인 공격성의 위험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그러나 그것은 환자가 어떤 사람과도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는 황량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 사례는 어떻게 호기심이 마치 그녀가 선교를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이고 침범적인 정신적 교류로 간주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교훈적인 것이다. 이 환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녀의 지식과 알고자 하는 소망, 즉 호기심을 분석가에게 강제로 집어넣음으로써 위험 요소를 자신에게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때 파괴적이고 위험한 침범은 분석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환자는 자신의 걱정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녀는 분석가에게 자신의 정신적 내용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다시 공격적인 침범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사례, 이해와 토사. 5살 때 그녀는 벌써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보일러를 실은 트럭이 통제를 잃고 집 앞에 나무 울타리를 뭉개고 거실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그 거실에서는 그녀의 할머니, 어머니가 그 거실에 앉아 있었고 친밀성에 대한 문제에서 표현된 그녀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막무가내 침범에 들어오는 폭력적인 대상, 그래서 그녀에게 보호 장벽의 필요성을 느꼈다. 분석가에게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했다. 주변 경험이 있었다는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는 이해심을 갖고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겪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사례를 계속해서 보면, 어느 회기에 10분 늦게 도착했고, 집 떠나기 전에, 그녀가 말하기를 집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분석가는 약간의 실망을 느꼈다고 했고, 그녀가 분석을 몇 년씩이나 했는데도 늦게 오는 것에 대해 통찰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설명밖에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분석가의 반응에 주목해보라. 펠드맨은 그녀가 늦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인식하거나 분석가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반응은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 아마도 상담 시간이 약간 줄어든 것에 대한 실망감, 분석가를 기다리겠다는 쾌감, 거리를 둘수 있었다는 안도감, 분석가는 알지 못한 상태로 어둠 속에 남겨진다. 그 역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을 느낀다. 즉 환자의 관심이 모두 그에게 투사된 것이다. 계속해서 보면 그날이 바로 그녀의 부모가
오랜만에 이 지역을 방문하여 그녀의 집에서 머무르기로 한 그날이었던 것이다.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고 했던 그녀의 말이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분석가는 환자에 대해 아는 사람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앓음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것들 사이에 연결되는 즉 K연결은 없었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의 사생활, 특히 성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가 분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될까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다. 이 환자가 부모의 방문을 침범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었고 환자가 한 말에는 특별히 성적 함의가 담겨 있었다. 계속해서 보면 선물로 받은 벨트와 침실 가운 등 성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벽장에 놓고 잠그거나 다락에 숨긴 일들이며 분석에도 숨기고 분석 시에도 이것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다. 그들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이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게 되자 그녀는 회개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 가운데 숨겼고 자신의 정신 분석도 숨겼는데 그녀의 성적 활동과 정신 분석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다. 그녀는 두 가지 모두 숨겨야 했고 물론 그녀는 분석가에 대한 자신의 성적 감정을 염려해서 그것을 숨겼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회귀의 분위기는 성적인 만큼이나 호기심에 관련된 것이었다. 계속해서 보면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대해 특히 그녀의 성생활에 대해 강하고 침범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녀는 이런 엿보는 부모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정돈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을 분석에 와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석가 역시 자신의 삶을 엿보고 싶어 한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침범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펠드맨은 이 환자가 침범에 대한 두려움을 신체적인 침범, 보호장벽, 그러니까 보호장벽 필요로 하는 침범과 같은 것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환자와 그녀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호 교류를 살펴보자. 자, 여기서 잠깐만 쉬어보시면 여기서 어때요? 자기 집을 오랜만에 방문한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침범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자기의 성생활에 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부모가 알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이게 분석에서도 자기가 도와달라고 했지만 분석가가 자기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느끼는 정서 그리고 분석가에게 느끼는 정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호기심이나 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K-링크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들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잠깐 들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침범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때 그 반응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제 좀 연결이 됐었는데요. 네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들 하면서 한 몇 번째 한 세 번 네 번까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찾아오지도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게 머리 관계를 좀 멀리 하는 걸 좀 관계가 서먹해진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저한테 한 서너 번 만나는 동안 어떤 개인적인 조금 비밀 같은 것도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격려되게 힘이 됐습니다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침범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알려지는 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혼식의 설명이고 현대 정신분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초심리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현대 정신분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할 때 이분에게 함부로 이고 오리엔트 퀘스천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자아를 향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뉴라틱한 환자들에게는 뭐 좋은 어떤 질문이지만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우리가 보통 프리에드플이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으로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 사람을 알고자 하는 것 자체, 이 호기심 자체가 굉장한 침범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도와주려고 이 사람에게 너무 지나친 친밀함, 어떤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있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질문을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큰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드러내는 범위까지를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컨택 펑션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질문을 하거나 뭘 물을 때까지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이분이 컨택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컨택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은 안전한데 그때도 질문을 하더라도 항상 이 사람 당신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그때 당신의 주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면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아니면 당신이 오늘 굉장히 힘든 이유가 상담자인 제가 선생님을 오늘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어려워지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이게 대상을 향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도 이선 대상이죠. 대상과 관련되는 질문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분에게 당신 오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데 이분들이 이때 자기가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발전자가 얘기했듯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었죠. 그날 이분하고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들의 상투적인 대답이에요. 그게 당신에게 충분하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필요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칭찬하는 말 같은데 선생님의 기능은 이제 다 됐습니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대상으로서 기능은 이미 상실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조금 이해 가시나요? 파이어 당한 거죠. 파에 당한 거예요. 파에 당할 때, you are fired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죠. 그래서 별로 보이지 않는 그게 이제 전화도 안 되고 그때 이후부터 아하 생각했을 때 아, 너무 이 앞서 나갔나 앞질러 나갔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담자를 곁에나 아니면 한 보나 또두보 뒤에서 따라가 줘야지 이분들을 앞서가게 되면 반드시 사고 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보면 전날 저녁에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이 머무는 동안 잠자리 문제에 대해 특히 그녀의 어머니와 2인용 침대에서 자야 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환자는 그를 안심시키시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이 2인용 침대에서 자고 그에게는 별도의 1인용 침대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내게 2인용 침대가 있다고? 그게 무슨 용도지? 나는 몰랐네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환자의 아버지도 짝짓는 것에 대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전화 접촉이라는 다른 종류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환자는 갑자기 침범적인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의 폭발적인 호기심의 형태로 그 침범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여기에서 모두 혼자 잘수 있다라고 할수 있으므로 보호 장벽을 사용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아버지와 그녀의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녀는 불안한 어조로 자신의 피임약을 치우지 않은 것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들이 서랍을 열어보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한참 침묵이 흐른 이후에 그녀는 약간의 공황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서랍을 말할 때 시골의 바이올린을 켜지 못하는 환자 11장에서 환자처럼
자신이 속옷이 분석가에게 실제로 노출되기라도 한 것처럼 심한 당혹감을 느꼈다. 그 사례에서 그녀는 펠드만이 그녀의 정신 내용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접촉을 가로막는 방법이 숨겨져 있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서랍에도 침범했다고 느꼈다. 이 환자는 분석가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확립하고 싶은 소망을 투사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분석가를 향한 이러한 뒤에 있는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환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내가 이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폭력적인 투사적 동일치와 신체적 수준의 접촉과 정신적 또한 상징적 수준의 접촉을 구별하지 못한 실패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성적으로 연합된 부부에게서 배제당하는 것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은 그녀 자신 안에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접촉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K연결 능력을 무참히 부숴버리는데 이것이 곧 오이디푸스 불안이다. 네. 문장과 앞장에서 우리가 고찰한 사례들은 사고장애를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가들이 획득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정신분열증 환자보다는 덜 심각한 사고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통찰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K연결이라는 개념과 그것의 미묘한 또는 대대적인 붕괴에 대한 개념은 사고장애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K링크라는 새로운 개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뭐, 잘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비혼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는 없는데, 이걸 계기로 비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시고, 다음 기회에 또 비혼을 또 공부했으면 좋겠어요.